엘한겐에서 일곱 번째 매치 시작됩니다. 이거는 V샘 펌핑과 네. 그리고 그렇죠? 젠지가 좋은 성적을 거뒀던 네. 그런 장기장이 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돌산 살짝 걸리긴 했습니다만 중심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 위로 들어가서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포첸키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외곽 쪽에서 내려놓고 좀 살리는 움직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루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서 위쪽으로 올라왔었는데 네. 오션! 자 로키 수류탄 한번 들어갑니까? 지금 체력 절반적으로 빼놨는데요. 정확하게 로키! 좋아요! 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서울이 밀고 가나요? 여기서 쉔 수류탄 한 발까지 던졌고 서울 서점 확킬까지 찍었습니다. 1점 딱 이 라인에서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네, VCM 펌핑은 로족 다리 수호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들어오는 적들을 쳐내기 위한 걸 준비하고 있는 바톤리스 V7 펌핀 한번 네, 위에서만 하나 낚을 수 있나요? 지금 페이지 캘린 들어가는데요. 꼬리 정도라도 하나라도 쏙 빼먹는 장면 나오나요? 자 근처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토시 위험해요. 자 들어온 상황에서 오히려 이거 대처가 조금 늦었던 네.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샤프샷 선수가 지금 싸줬어요. 구스타브 선수 지금 잡혔고 자 USM의 토시는 확길 났습니다. 글라즈가 자 편안하게 모셔야죠. 하지만 팩스입니다 상대는. 여기서 잡아내기 위한 그 준비까지 하고 있는 서규민 선수가 지금 아래쪽에 있다는 거 전달해줘요. 네, 페이즈 클랜의 짐지 선수가 딱 거기까지만 아는 것 같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걸 네. 인터뷰를 본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았습니다 그냥. 자 규민 선수 그리고 이 집단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어요. 네,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건 글라즈가 혼자 남아있는 걸 알고 있고 이쪽을 들어와서 잡아버린다라는 이 가정하에 글라즈가 버티지 못한다면 네. V7 펌핀의 미래 이번 엘한겐에서 없습니다. 글라즈가 버티는 걸 굉장히 잘했는데요. 이거 위험한데요. 젠지도 위험. 네 피오 바닥 솔로지가 뒤에 때려요. 조심해야 돼요. 장전 이거 정면전인데요. 자 내려서 피오는 정리가 됐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솔로지 자 피오 선수 아웃됐습니다. 글라즈 선수도 정리가 됐네요. 위험합니다. 이거 젠지도 젠지 지금 3명의 선수 남았습니다. 성장 이거 도망칠 수 있나요? 지금 체력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뒤로 지금 후진 체력 회복까지 해야 되는 디지구팔 더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빼려면 네 성장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 동선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만약에 추가 기절 당하면 캐르베르스 e스포츠 이거 더 잡아먹으러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장도 계속해서 쫓겨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회해서 네. 야스나야 위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명씩 한 명씩 끌어내고 그냥 서로 빠지자. 네. 캐르베로스는 지금 한 명 내버려 두고 지금 갑니다. 자, 이동 중인데요. 예, 계단이 숨어져 있는 비밀방 한번 가나요? 예, 예. 여기. 자 내려서 아래쪽 빠지자. 지금 마임 선수가 그 주변에 좀 돌고는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주차를 좀 예리하게 잘해야 됩니다. 정교하게 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위치 쪽까지 들어가고 있고 자 여기서 탈콘 야 캐르베로스 자 사인 펼쳐지는데요. 자 관통시키듯이 기절을 시켰는데 네 이거 세 명 지금 기절 중인 상황입니다. 로스 선수가 확킬 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긴 히마스가 하죠. 지금 다가오는데요 히마스가. 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들어와야 로키 돼요. 하나 쏙 로키 좋은데요. 네 위에서 지금 빼먹고 자 잡아내는 그 그림까지 다나마가 좀 그려낼 수 있을지. 자 이거 젠지 갈 곳이 없어요. 이거 헤엄쳐야 되는 사이즈 아닌가요? 네 자 히마스까지 정리하면서 자 이 싸움 샤프샷 선수는 기절 중 하지만 로키가 좀 매섭게 노리고 있어요. 로키 젓가락이 길어요. 네. 네 엄청 깁니다. 저 위치에서 계속해서 창문 사이로 쐈거든요. 네 젓가락이요? 자 로키 선수 기절 루 선수도 기네요. 네 여기서 로키 선수님 살렸습니다. 네,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아까 전에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이밍의 킬 스틸을 해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로키 선수가 지금 아웃된 상황인데 그래도 세 명의 선수 유지가 되고 있는 다나와입니다. 네, 젠지 들어와요. 젠지 판전 좋아요. 자, 서클 안쪽으로 다나와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네, 젠지는 여기서 승부수. 한번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위치만 파악한다면 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외곽에서 쏴주는 이 트위스트 마인즈의 샷이 너무 날카로워서 살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지금 연막 뿌려져 있습니다. 자 로스 선수 단편락 쪽 로스가 가지고 있는 수류탄이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이 선수의 있어요. 수류탄 적중률이 지금 꽤나 좋거든요. 자, 다시 성장 괜찮은데요? 자 던져주잖아 들어가라! 이게 무슨 안... 성장이 쓰러졌어요. 기절! 이거는... 네.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자 그럼 침착하게 지금 남은 자 지금 뒤지고 팔 있어요. 한 번 더 자 던져주고 수류탄 또 있습니다. 네, 이거 추가 수류탄이 없으면 살리면서 할 수 있어요. 자 로스가 지금 하나 던져줬는데 위치 브리핑 받았다면은 바로 디지구팔이 네. 슈탄 던지면서 푸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에스더와 디지구팔 지금 둘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블루존
묶어두고 자 로스 있어요. 로스 지금 날카로운 샷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르토는 기절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심! 자 던져주고 여 로스 창문 쪽으로 빠졌어요. 화장실 방향 바꿔주고요. 자 블루준 그냥 노리면 뒤지고 팔 들어가요. 아예 안에 들어가서 자 끊어낸 그 그림까지 보여주나요? 자 빠지는 그 타임 같이 들어갑니다. 자, 파이팅 호흡이 중요합니다. 네, 자 들어오는 건지 확인하고요. 헤드 오, 이걸 헤드 아, 로스가 진짜 자 뒤로 빠지죠. 어 차례 뒤로 판처 아, 판처예요 판처예요 판처 와 진짜 로스 또 여기서 바로 끊어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네 자 집단지 안에서 지금 뒤지급한 선수는 기절 중인 상황이고 아. 수류탄까지 꺼내서 계속 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산린 타이밍이다. 지금 들어가서 아, 한번 이명 소리 이명 넣어주고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자 여기 잡아야죠 그럼. 아 날렸어요 이거. 와, 로스 선수 슈퍼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로스? 로스가 지금 여기서 5킬을 몰아 치네요. 네 안에 이게 우승컵을 들고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판처까지 동원하면서요. 로스 선수 빈틈이 없는 모습 경기에서 네, 보여줬어요. 파이팅 레벨 자체가 진짜 월드 클래스 다운 경기력을 모든 선수들이 선보이고 있어요. 네. 루미너 시티와 테라톤 파이브의 대결인데요. 자 마임 선수가 타나루 선수를 잡아내고요. 화캐까지 찍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서 버티는 것도 자기장이 좀 따라와줘야 테라톤 파이브가 할 수 있는 건데 네. V7은 무너졌네요. 자기장 바뀝니다. 안정격 설정은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자 이거 스플릿 합치는 단계에서 지켜주는 네, 샷이 필요하고요. 근데 빠지는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 네. 트위스트 마인즈가 가야 될 곳이 주유소거든요. 네 그걸 생각해봤을 때 숫자에서 열세인 걸 다나마이 스포츠가 잘 받아칠 수 있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네, 네. 나무 옆에 엎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 17게임이 잘 먹었어요. 와 진짜 지리적인 이해도가 정말 출중한 팀입니다. 어 근데 좀 재밌는데 타이루가 중앙 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트위스트 마인즈를 막아 서면서 아웃서클 상에 한 번 더 투자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냥 트위스트 마인즈가 빼네요. 네. 로스 바꾸죠. 네. 로스 선수 잡으러 가는 거죠 이거. 쭉 이동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젠지의 킬로그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매달리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죠. 오 그러면 여기 매달리는 로스가 때려줄 수 있거든요. 이거 로스가 중요해요. 근데 로스가 먼저 쏘기보다는 다나마이 스포츠 쪽에서 뭐 기절록으로 올려주면 네. 그때 쏠 텐데 지금 주유소 쪽, 지금 반대쪽 자 들어오는 거 이제 수류탄까지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매달려서 휘감아 나간다. 17게이밍이 있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을 본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 트위스티드 마인즈 오늘 운영 참 좋은데요. 살짝 좀 들어와서 지금 여기도 테라토 파이브의 두 명의 선수가 패티코 로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 테라토 파이브는 여기서 킬 올리는 거 아니면 다음이 없습니다. 네 버틸 수 있는 위치가 전무한 상황이에요. 네. 자 플러드 선수가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소닉 선수도 움직이고 있어요. 북쪽이에요. 자 해우소 들어가서 한번 버티는 자리 만들어놔야죠. 네, 데이트레이드 근처 쪽에 있는데요. 자 로스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탑 세워주고 해우소 네. 밀기예요. 자 티그튼이 지금 내렸고 바위 쪽에서 견제 중인데요. 여긴 벨모스. 티그튼 아 티그튼이 잘렸어요. 자 잔인 상황이죠. 여기 3명 데이트레이드 바로 옆입니다. 자 빗면 쪽에 수류탄 던지면서 끊어내기 위한 싸움인데요. 해우산 쪽으로 들어가죠. 이거 연막을 치면서 좀 더 거리를 좁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이 대응 자체가 좀 수... 네. 오! 이렇게 수류탄? 예, 뭐 박격포에 네. 이렇게 당한 건 아니지만 네. 데이트레이드 게이밍 블루존 수류탄에도 당하게 생겼어요. 자, 던져주고 아, 델머스가 자, 버텨내면서 수류탄 자, 이제 밀어야죠.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테라톤 파이브 무너집니다. 그리고 루미너시티 게이밍도 도로 단차 쪽을 쓰면서 경사면을 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패트릭 코로드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네. 박격포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근처 쪽으로 오! 오! 자, 마임 선수의 와! 루미너시티 게이밍! 한 방 들어갔습니다. 시림지 선수 쪽으로 자, 패트릭 코로드도 바짝 긴장하고 있죠? 네. 자, 입구 쪽을 계속해서 눈 멀게 하는 섬광탄 뿌리면서 혹은 수류탄 뿌리면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스나이커즈 두더지로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야 돼서 지금 던져주면서 지금 이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데 몰려있거든요. 자 들어가서 오 이거 홀인되면 난리납니다. 이거 네 이거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 오 예 네 계속 노리고는 있는데요. 자 17게이밍은 인서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스네이커즈 오늘 진짜 계속해서 다른 팀들을 요리하는 실력이 네. 대단합니다. 자 오늘 마임 선수의 정확도 서로서로 루미너시티 게이밍과 소닉스의 트레이드가 됐었던 두 선수가 계속 주고받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루미너시티 게이밍도 무리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다나와이 스포츠와 트위스트 마인즈예요. 네. 아 너희 다나와랑 싸울 때 우리는 건드릴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준비, 출장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차 뚫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류탄 좀 두 개 더 있습니다.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거 들어갔어요, 저 있어요. 미친 추정에서 지금 연막탄이 자욱하게 깔려져 있는데. 네, 와 지금 룩까지. 아니 뭐 보여요? 자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다 끊어내고 있어요.
자, 두 명 기저 중의 상황까지 루. 네, 완벽하게 파열이 나가네요. 와, 이거 서울 선수가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하나, 그래도. 자, 가는 게 지금 같이 자 보내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서울 선수입니다. 서울, 아, 서울, 서울, 아, 진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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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서울 셋, 서울 셋. 와! 35,000달러의 사나이. 와, 이거. 야, 진짜. 하나, 지금 바로 붙어주는 선수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긴 하네요. 네, 다 때리는 줄 알았어요. 네, 한 명 여기서 마지막에 좀 정리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여준 지금 존재감은 엄청났습니다. 네, 아 이게 화킬까지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없었고요. 자, 토스트 마인즈가 좀 정리하고 지금 들어오는 그 과정인데 쓸 자리가 없어요. 아우 이거 너무 어렵죠? 이렇게 가도 릴고스트가 마중 나왔죠 이미. 네, 제가는 여기서 샤오디디랑 아이콘 원하기 위한 그 준비. 아, 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마인즈가 지금 킬수를 많이 올리는 플레이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긴 한데 운영상 치킨 먹기가 좀 어려운 운영이긴 해요. 자, 이어서인 싸움인데요. 지금 여기는 와 스네이커즈가 옆구리를 계속 때려주고 있어요. 자, 자기장 태워가면서 패트리코 로드 너부터 죽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사냥하면서 여기 부활입니다. 여기 지금 무덤이 아니라 지금 벙커예요. 네, 무덤이 될 수도 있고요. 버티면서 그야말로 지금 흙 속에서 계속 강영수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 버티는 그렇죠.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누웠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서로 지금 주고받았습니다. 한 명씩. 후퇴할 자리가 없는 곳입니다. 예. 저 문 열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시아랑 디셈버가 돌아요. 뉴에피도 수류탄 다 썼어요. 이제 들어 이게 넣을 수 있는 수류탄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기절된 곳에 수류탄. 야, 여기는 진짜 아니 강영수 계속하면서요. 예. 여기는 진짜 무덤에서 좀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나와요. 그리고 17게이밍은 조용히 판세를 읽고 있습니다. 와! 사이코젠 쓰러졌습니다. 자, 그런데 렐로가 잘 누워있긴 했었거든요. 네, 자 밍이 또 다시 한번 쓰러졌고요. 네, 안전거리만 유지해주고 있어요. 17게이밍. 네. 위험한 지역 가지 않습니다. 이제 고개 못 내밀게. 자, 성광탄 뿌리면서 도던지 잡기 들어가네요. 자, 들어갑니다. 자, 성광탄 뿌리면서 가야 돼요. 와서 2초! 좀 나가볼까? 2초! 자, 이제 지금 나와서 여기 자기장이 잠겨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왜, 여기 왜 때려? 아, 이건 점수 안 된다는데요. 자, 들어가면서 아, 점수 안 주겠다요. 네,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자, 그리고 렐로 걸렸어요. 아, 자, 지금 정리되고 남은 선수 하나. 오, 근데 다시 한번. 아니, UAP? 이거 세팅이 좀 한 2초 정도 늦었죠? 네. 연막탄 뿌리면서 버티려고 했었는데 지금 UAP가 지금 3명의 선수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3대 1대 2예요. 이럴 때 닐고스트 선수의 수류탄 정확도가 빛날 타이밍인데. 네. 자, 위에서 밍밍. 그리고 플러드라는 변수가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자, 쉽지 않으세요. 자, 변수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한방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수지우 선수도 움직이고요. 지금 뉴에피는 3명, 2명, 2명. 이게 수류탄이 없네요, 17게이밍. 네. 서로 거의 다 활용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끝자기장, 밍밍 선수가 끝자기장 항상 노린다는 걸 패턴을 파악해서 수지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공격 잡겠다는 거예요. 자, 와, 리고스트! 자, 총총이 좀 쓰러졌고. 아, 그리고 플러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동할 수 있는 타이밍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냐. 밍밍! 그렇죠. 어패가 없습니다! 밍밍! 1대1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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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내요! 플러저에서 플러저 잡아내요! 와! 뉴해피! 밍밍쇼! 밍밍의 슈퍼플레이! 너희 밍밍 싹 다 쓸어담았어요. 네, 너희 PGC 우승에 봤어? 라고 얘기하는 듯한 월드클래스 샷! 와, 대단한데요! 네.